이번 시간엔 드랍과 트렁케이트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랍 테이블은 기존에 생성해 놓았던 테이블을 삭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그림처럼 명령어 수행 시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존재하던 테이블이 통째로 삭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케이트 테이블은 테이블을 초기화시키는 명령어인데요. 그림처럼 명령어 수행 시 테이블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드랍과 트렁케이트를 테스트할 테이블과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CodeLion이라는 테이블을 먼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CodeLion 괄호를 해주고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컬럼을 두개 정도로만 생성을 해줄게요. 컬럼 1 바차로 3바이트로 생성을 해주고요. 컬럼 2 역시 바차 3바이트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주고요. 생성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코드라이언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 텐데요. 우리가 아직 인서트 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는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insert into CodeLion values 콜럼이 두 개고 3바이트니까 AAA BBB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줄게요. 실행을 시켜주고 한 줄을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CodeLion values CCC DDD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고 인서트 문은 완벽하게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커밋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커밋을 해줄게요. 커밋까지 해주고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CodeLion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테스트 환경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랍 테이블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테이블 CodeLion 끝입니다. 실행을 해주면 수행이 됐고요.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드랍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트렁케이트를 해보기 위해서 다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Create 테이블을 실행을 시켜주고요. 셀렉트를 해보면 다시 테이블이 생겼죠. 그다음에 인서트를 차례대로 해주고 나서 커밋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데이터도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트렁케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케이트 테이블 CodeLion 실행을 시켜줬고요.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드랍과는 다르게 CodeLion 테이블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만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랍과 트렁케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참고로 드랍이나 트렁케이트로 삭제된 테이블과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